네, 안녕하세요. 총학수입니다. 제가 우리 청아 수세주 대형 수세인데 뭐 세수도 할수 있고 손도 닦고 싶은 수세인데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관지는 우리가 보면 선동냉제라고 써 있죠. 그리고 용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도로 같은 거 비룡. 근데 용이 싹다기 잘 그렸어요. 보면은 이 우리가 선덕대 용은 용락대 용 비슷하게 코가 아니지만은 비룡으로 만들었죠. 해수문에다가 이제 왜냐면 날개를 용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룡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하늘을 나르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꼬랑지는 이렇게 돼 있고 해수문을 해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느낌으로서 용을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날아가는 구름 속 같이 해수문하고 그리고 또 여기 한 마리가 또 있어요. 이쪽으로도 한 마리가 비룡이. 날개 달린 비룡이 한 마리가 있고 제가 왜 이거를 갖고 나왔냐면 참 독특해서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상당히 사이즈 한번 제대로 일단은 사이즈가 이 지름이 40.5 높이가 한 18.5 상당히 커요. 이 수세 뭐 세수도 할수 있고 이러는데 특히 이 모양이 비룡 모양이 드물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우리가 운영문 같은 거 아니면 봉황 같은 건 많이 봤지만 특히 이 비룡 이렇게 잘이 그림 이렇게 잘 그리는 드문다 이거죠. 우리가 왜냐면 예를 들면 운용문 같은 건 많이 있지만 이 용의 날개를 달아 가지고 해수문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용이 드물다 이거. 용도 또잘 그렸어요. 아주 그 나름대로의 그 이빨하고 아주 그 밑에 아래 턱하고 위 턱하고도 잘 그렸고 해수문에다가 우리의 운용 그 구름에서 날아가는 느낌으로 해서 잘 그렸고, 또, 특히, 우리가 보면 당초문이죠? 요 하나, 둘씩으로 해가지고, 당초문식으로 보면 아주 그 명대 있잖아요. 명초. 명초 때그 당초문이 아주 보세요. 아주 잘 그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도자기를, 뭐, 저보다 고수분도 많겠지만은, 또 어떤 때 모르는 분들은, 어떤 때는 이게 한 면만 보지 말고, 위, 아래 전부 다 보이라고. 위에서부터 끝까지. 안. 그러다 보면은, 어딘가에 마음이 땡기는 게 있어요. 그림이 너무 잘 그리든지, 아니면, 여기, 비룡이 아주 그, 나름대로의 이 규격에 딱 맞게끔, 정확하게. 또, 이 당초문도 어딘가 모르게 아주 정확도가 있고, 아주 그, 딱 디테일하게 딱 만든 그런 그림 같은 걸 한번 유심히 보는 것이, 아, 좋은 도자기, 나쁜 도자기, 한번 결정할 수 있고, 또 구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도자기는 일단 그림, 그리고 태토, 그 다음에 기형, 여러 가지 보지만은, 특히 그림을 보세요. 청아 같은 거는. 왜? 그림이 그린 건지 전사인지,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더라도 너무 그, 진짜 화공이, 보통 화공이 그리나, 아니면 그냥 어서, 고등학생, 중국도 한 80년대는, 일본을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 고등학생들 알바생들 해가지고 정덕진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수출했다고 하더라고. 유럽하고 그냥 고방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근데 이 그때 그 청아는 약간의 그 옛날 청아를 어딘가 하면 여처럼 지금 명대 청아처럼 좀 이렇게 코발트가 진하지 않고 약간 옅어요. 그다음에 특기할 점은 이 백유釉. 백유釉 있잖아요. 백유釉이 푸르고 이 백유釉이 푸르요. 왜?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가 원대 명초 보면은 이 유약이 푸른 게 있어요. 오리알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아, 명대 건지 연 나이가 먹은 건지 아니 요즘 건지 알고 요즘은 워낙 우리가 이 청아가 발색이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 거무적적이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때는 청아가 청아 같지도 않고 느낌이 아주 그냥 보기가 흉하고 뭐랄까 좀 거부반응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요즘 청아는 거의 스탬프로 찍든지 물총 암등안에 그 전사가 많죠. 그러니까 검정하게 나온 거는 그건 거의 다 요즘 그 물감, 색소 물감이죠. 그러니까 시계 청아가 옛날 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연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즘 색깔 물감을 해가지고 좀 검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발색이 이렇게 살아나야 돼.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밑에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신작 같지만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태토가 이렇게 만들려면은 진짜 중국에서 허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쉽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에서도 고령도 같은 거 쉽게 허가를 안 해줘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태토, 기형, 그다음에 이그 비룡의 그 무늬, 해수문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당초문도 아주 그 규격 있게 잘 그렸죠. 우리가 그 영대, 명대, 영락대도 있고 선덕대도 그 명초기 때.
그리고 이것도 아위아래로, 그리고 또이 턱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는 또 턱이 이렇게 하나의 골이 파여가지고 턱이 돼가지고 하나의 저기 연산물식 꺾어져, 꺾어식으로 해가지고 두껍게 더. 아주 그 수반치고, 대형 수반치고도 특이해서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보셔가지고, 혹시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각색해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또, 모르신 분들은 잘 보셨다고, 혹시 나오면 이런 것도 괜찮은 기물이니까 구입하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장작가마예요. 왜 장작가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이 도자기 하는 사람은 장작가마인지, 아니면 가스가마인지, 전기가마인지 딱 느껴요. 요즘 건지 아니면, 이거 요즘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더라도 그때 당시 갓발 씌우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 테토, 이거 요즘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나 나이가 먹었어요. 이렇게 테토가 아주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뭐 걸린 거예요. 여기다 무슨 뭐 우리가 사포, 삐빠 같은 사포를 문지르고 뭐 기계를 문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연적으로 도공 있잖아요. 물레 질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데칼질 해가지고 깔끔히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청화가 아주 그 우리가 명초 청화를 보시면 요거를 보셔도 명초 청화를 보죠. 그러니까 선덕대 청화 같은 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선덕대 같은 데, 명초 같은 데는 우리가 걸림돌하고 틀리듯이 선덕대는 거의 이 청화가요 발색이 이렇게 발색이 이렇게 이 정도로 돼요. 항상 보면 항상 이것도 옥고춘병인데 이거 선덕대 건데도 이 발색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명초 같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때부터는 얇은 청화가 좀 맑은 척과 시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기 성화 때부터 이제 우리가 명초 같은 데는 이런 청화가 아주 맑고 좀 청화가 약간 진하면서 소마천 같은 느낌이 깊게 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발색도 한번 비교도 하시게 되면 명초인지 아니면 청대 건지 요즘 건지도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이나 판단을 빨리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성공자 얘기하면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도자기가 나쁜 쪽으로 가면 절대 중국 도자기는 거의 그 뭐랄까 미래가 없어요. 왜? 쏟고 쏟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내가 있잖아 여기 중 대한민국 여기는 인사동이라고 외국인들도 오면 그런 거 싫어요. 왜요? 진짜 있는 그대로 아니면 아니다 기문 기다 요거는 요즘 만든 거다 아니면 이거는 예전에 만든 거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그분들도 구입도 하시는 거예요. 꼭 중국 사람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가져가고 미국 사람도 가져가고 동남아 사람들도 가져가요 요즘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항상 도자기라는 건 신중 또 좋은 거를 가져가지고 나중에 어떤 친구분들 아니 지인들한테 판매를 하던 그냥 뭐 서비스로 아니면 뭐 상품으로 주던 간에 그래 좋은 거를 주셔야지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전사 같은 거 요즘 나온 거서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앞으로 중국 도자기가 더욱더 발전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갔으면은 모든 도자기 하시는 분들 꿈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바라고 아무튼 도자기 잘 보셨다가 우리 시청자분도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